중앙 후위. 자, 멋진 디그가 나옵니다. 공윤이! 공윤이 득점! 네, 나이스 콤비입니다. 빗절이 됐지만 준비가 됩니다. 오른쪽 스파이크! 바깥으로 네. 날아갑니다. 공이 살짝 붙어서 왔는데 공윤이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들어오면서 공 자리를 잘 찾아 들어갔습니다. 예, 네. 자, 강타. 네, 공윤이 선수가 이렇게 본인 네, 득점을 높여준다면 계속 멋진 디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왼쪽에서 스파이크! 득점! 네. 공윤입니다. 공윤이 선수가 이번 세트에만 지금 3득점, 공격으로 3득점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자, 확실히 일단 2세트만 놓고 봤을 때는 제3의 옵션으로 활약을 네. 해주고 있습니다. 조성화. 자, 여타! 아, 네. 공윤이 선수네요. 이번 세트는 네. 공윤이 선수가 확실하게 이 코트의 분위기를 살리고 있습니다. 공윤... 네트 근처 강타로 내리꽂습니다. 네. 공윤이 선수가 완벽하게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김혜란이 막아냈고요. 이번에 왼쪽 공윤입니다. 네. 잘 끌어냈습니다. 받았고요. 왼쪽으로 이동 네. 공윤입니다. 점수는 15대 8. 이번에 수비가 됩니다. 왼쪽 스파이크. 아, 네, 과감합니다. 지금 앞에는 한송이 선수가 블로킹이 있고요. 예. 굉장히 또 재빠르게 찾아 들어오죠. 달아주고 네트 부둔 방향 틀었습니다. 스파이크! 하지만 오늘은 공윤희 선수도 있네요. 네. 지금 오늘 경기에서 제3의 공격 옵션으로 자, 리시브가 됐고요. 반대편 스파이크!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네. 수비가 되는군요. 훈득 생명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공윤희! 또 떨어집니다! 괜찮습니다. 네. 14대 12 오늘의 매치 포인트! 정말 5세트의 분위기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흥국생명 이제 4연패 탈출 직전까지 단 한 점만 남아 있습니다.